현재 일본 전역은 폭우로 인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5월 31일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시간당 110mm의 폭우 이후 6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록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폭우가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몇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일본의 기후가 영구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앙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5년 만에 대폭우와 5월 31일 오키나와에서의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내릴 때에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남부지방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비구름이 점차 동일본, 서일본으로 확장해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폭우경보는 일본 전역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 동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천 제방이 무너져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고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오사키시 주택가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집중 호우로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 곳곳이 무너져 광범위한 지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헬기와 고무포트 등을 동원해서 침수 지역에 고립된 주민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강둑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난 이바라키현 조소시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 수위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변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바라키와 미야기현 등 폭우 피해 지역 주민 21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단 큰 비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천 범람뿐 아니라 산사태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에 위치한 큐슈 역시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큐슈 지역 역시 폭우가 쏟아져 마을이 잠기고 강물이 노인 요양시설을 덮쳤습니다. 또한 제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일본 남부 큐슈의 구마모토현은 어제 오후까지 하루 동안 200mm 가까운 6월 초임에도 엄청난 규모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잇따랐고, 현 남부를 감싸며 흐르는 구마강이 11 곳에서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새벽 침수로 고립된 한 요양시설에서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고령자 14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소방과 자위대는 긴급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고립된 가옥이나 시설에 대한 파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는 4천 세대 넘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한때 주민 20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지진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발생한 일본과 그 주변의 지진을 살펴보면,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23일 대만에서 규모 6.6의 강진과 5월 9일 일본 요나쿠니 섬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3월 16일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이후 약 3개월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오이타현과 에이메현 사이의 분고수도 태평양과 세토나이 카이를 잇는 해역에서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슈가나다 지역과 이오나다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분고세도의 진도 3이 일어난 후 이시카와에서 진도 5 이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고수도 지역은 중앙구조선이 있기 때문에 큐슈 지역과 관서 지역은 강진에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과거에도 6월 14일 분고수도에서의 연속 두 번의 지진과 같이 2018년에도 분고수도에서 하루에 두 번 지진이 일어났었으며 그 지진들 이후 진도 5 이상이 다발하여 오사카 북부와 홋카이도 동부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6월 12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매우 큰 땅올림이 있었습니다. 6월 12일에는 규모 5.1과 4.1의 강진이 발생했었으므로 후쿠시마의 추가적인 강진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틀 전인 6월 13일에는 아마미오시마 해안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었고 12일에는 시마네 현에서 심해어인 류그노츠카이가 잡혔습니다. 9일에는 이번에는 대만에서 6m의 거대한 류그노츠카이 심해어가 잡혔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진도 4와 중국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와카야마현에서도 최근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서 분고수도에서 지진이 증가하며 중앙구조선 부근의 지진이 증가하며 구마모토의 향후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